네,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플리커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리커링은 말 그대로 어떤 깜빡임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예, 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냥 일단 시각적으로 좀 영상에다 한번 그냥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자, 이런 영상이 깔끔한데 얘를 좀 이렇게 껌뻑껌뻑거리는 것처럼 만들고 싶다면 플리커링을 이용을 해서요. 예, 어플라이 하면은 이렇게 껌뻑껌뻑거리게 됩니다. 이 간격이나 이런 거 이제 다 여기서 시간이나 간격이나 이런 거 조절을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껌뻑임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자, 좀더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껌뻑임 같은 경우 화면에 이렇게 껌뻑껌뻑거릴 때요. 요 껌뻑거리는 최소 시간, 그 다음에 최대 시간. 이걸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깜빡임의 최소, 간격, 그 다음에 깜빡임의 최대 간격. 이건 뭐냐면요. 한번 깜빡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꺼져 있는, 그러니까 깜빡이지 않는 이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시간, 깜빡이지 않는. 그래서 그 최소에서 최대 간격 내에서 불규칙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대 간격을 제가 늘려보겠습니다. 굉장히 길게요. 자, 어플라이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깜빡이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규칙성에 있어서 적용이 안 되는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얘가 줄어들면은 지금처럼 저렇게 블랙이 나올 구간이 별로 없죠. 깜빡임이 반복이 짧아졌기 때문에요. 네, 그 다음에 깜빡임의 최소는 아까 그 깜빡거리는 그 깜빡깜빡거릴 때그 최소 시간, 그 다음에 최대 시간, 요걸 조절하는 거고요. 자, 지금 보면은 최대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깜빡깜빡거릴 때요 깜빡깜빡거리는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계속 깜빡거리는 게 없죠. 크게. 얘를 근데 늘려버리면요. 아주 길게 하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게 깜빡깜빡거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꺼지고요. 더 길게.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깜빡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셔서 깜빡거림이나 이런 걸 만들고요. 자, 이때 최소값, 최대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완전히 사라지는 구간이 나오죠. 왜냐면 최소값을 0부터 썼기 때문에요. 근데 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게 싫다. 그럼 최소값을 좀 올려서요. 적용시키면은 70에서 100 사이에서만 깜빡깜빡거립니다. 이렇게. 아까 플리커링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필름의 플리커링 현상 같은 거요. 네, 이렇게. 물론 이것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최대값도요. 이게 최대값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요. 어마운트 값이. 자, 얘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요.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얘가 선택한 속성에도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때 쓰시는 겁니다. 자, 일단 좀 이따 보고요. 자, 간격 없이 깜빡거리는 거는 이제 이걸 사용 안 하겠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깜빡거리겠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키면요. 인터벌 없이 그냥 계속해서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아, 요걸 좀 낮출까요? 오페서티를요. 어플라이. 이러면 계속해서 깜빡깜빡깜빡깜빡거리게 되고요. 이 깜빡임의 속도입니다, 이게. 스피드를 느리게 할 수도 있고요. 깜빡임의 스피드를요. 예, 스피드. 요 정도 스피드입니다. 느리게 했을 때요. 자, 얘를 최대치로 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어플라이. 예, 보시면요. 굉장히 깜빡거림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스피드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요걸로요. 자, 그 다음에 이 플리커링은 어떤 속성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속성에도요. 자, 한번 속성에 한번 적용하는 걸 보도록 하죠. 자, 속성은 1D, 2D, 3D니까 하나의 축, 두 개의 축, 세 개의 축. 자, 뭐, 얘 말고 이제 솔리드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예, 뭐, 동시에 여러 개 해보죠. 자, 얘네들의 예를 들어서 T, 그럼 오페서티는 이거 하나죠. 1D죠. 그래서 여기다 적용하고 싶다. 얘네들 선택하시고, 물론 이게 그냥 적용해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얘는 기본값이 오페서티에 적용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속성이 하나짜리일 때 어플라이 시키면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때 최소값. 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게 싫다.
뭐 요걸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어플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최소 66에서부터 네,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익스프레션 지우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의 스케일에다가 어떤 변화를 껌뻑 플리커링 같은 효과를 스케일에다 넣고 싶다 했을 때요. 스케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는 2D가 되겠죠. 좌표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 마찬가지 0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0, 최소값이 0으로 되고요. 스케일이. 예,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100, 어플라이. 그러면은 이렇게 불규칙하게 스케일이 예, 이것도 완전히 사라지는 게 싫으면 좀 키우셔도 되고요. 최대값도 더 키우셔도 됩니다. 어플라이. 예. 다시 지우겠습니다. 로테이션에다가도 한번 해볼까요? 자, 로테이션.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1D를 선택을 해줘야죠. 그래서 뭐, 초기값 뭐 0도부터 그냥 할까요? 몇 도만. 360도 완전히 하겠습니다. 그냥 자, 어플라이. 자, 로테이션도 불규칙하게. 네. 자, 만약에 얘가 다시 지우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3D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게 만약에 3D라면 예, 로테이션 같은 경우 3D라면요. 이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세 개의 축이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오리엔테이션에다가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아, 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네, 범위를요. 자, 이렇게 놓고 3D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 시키면요. 이렇게 세 개의 축에 다 불규칙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쨌든 속성의 값이 하나를 갖느냐, 두 개를 갖느냐, 세 개를 갖느냐. 1D, 2D, 3D. 그것만 맞춰주시면은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리커링이라는 거는 뭐 항상 어떤 껌뻑임을 만들어낼 때만 쓰는 건 아니고요. 어떤 속성에 내가 좀 이렇게 플리커링 같은 그런 모션을 다른 속성에다가 적용하고 싶을 때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요. 간격 없이 오리엔테이션에 딴 거에다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얘네들 다 선택하고요. 스케일에다 한번 해볼까요? 아, 2D 선택하시고 간격 없이 스케일은 여기에는 어플라이. 네, 그러면 굉장히 불규칙하게 돌기도 하고 스케일도 변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플리커링을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어렵게 작업하셔야 되는 그런 키 작업을 좀 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